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은 기자와 함께 나눌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주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소비 진작을 위한 대박 행사. 과연 우리가 특템, 그러니까 정말 특가로 나오는 물건들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득템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에는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워낙에 얼어붙자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각 유통사들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소비 진작을 위한 마케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주머니가 열릴 만한 행사들이 있는지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 그리고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란 이름으로 다음 주부터 전체적인 뭐 세일 행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주 금요일인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7일간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열립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 주도로 열리는 대규모 세일 행사인데요. 이 백화점과 마트, 온라인몰 등 대형 유통업체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또 자동차와 가전 등 제조업체들까지 총출동해서 저렴하게 제품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특히 코로나19 생활 방역 상황을 반영해서 모바일 쇼핑몰인 라이브 커머스 등 이 비대면 중심의 새로운 형태로 행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컸던 대구나 서울 등 6개 지역에서는 현장 행사를 진행해서 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 세일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우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선 주요 브랜드 상품에 대해 특가 할인에 돌입하고요. 지역 상생 할인전을 열어서 농수산물 등을 또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쿠팡과 G마켓, 11번가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 16곳은 최대 40%까지 가격 할인 기획전 행사를 잇따라 열어갈 예정이고요. 소상공인 상품 플랫폼인 가치삽시다를 열어서 최대 87%까지 할인 판매를 내놓을 예정에도 있습니다. 또 하루 한 개 품목 이 100개 한도로 해서 초특가 타임세일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자세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전국 전통시장 600여 곳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 구매 금액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55만여 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는 결제 금액 리워드 이벤트도 있는데요. 제로페이로 5천 원 이상 결제하면 이 결제 금액의 5%를 결제 사별로 인당 최대 5만 원 까지 환급해 주는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환급될 금액만 5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전업계에서는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의 구매 금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줄 예정이 있고요. 자동차 업계는 주요 차종에 대해서 10%까지 할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한 이 업계 할인 정보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모레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내용들을 쭉 들어봤는데 일단은 사실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 뭐 온라인몰 할 것 없이 우리가 소비를 하는 모든 창구에서 일단 세일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막상 세일 행사 가면은 득템한 물건이 별로 없거나 뭐 최대 40%라고 했는데 꼭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은 세일을 좀 적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잘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좀
챙겨두셔야 될게 황금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전통시장에서는 구입을 했을 때그 금액에 따라서 최대 4만 원까지 오늘의 상품권으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도 결제 금액에 따라서 최대 5%, 5만 원까지 환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전자제품, 가전제품 가운데서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번에서도 추경, 3차 추경에서도 그 금액을 더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더워진 이 시즌에 맞춰서 뭐 에어컨이나 냉방기기를 사려고 하셔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동차 이 김에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바꿔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내가 원하는 차종이 과연 그 할인 그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쪽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라이브 커머스 여기에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네, 이번 행사에는 SM이나 CJ E&M 같은 이 대형 기획사들도 좀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출연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대형 K-POP이나 비대면 라이브 콘서트 등을 열어서 제품 PPL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형식의 라이브 판촉 행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초 이 서울에서 동행 세일의 하이라이트 성격인 특별 행사 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역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별 행사장과 비대면 스튜디오를 이원 생중계로 연결해서 라이브 커머스, K-POP 공연, 국민 참여형 세레모니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와 더불어서 대형마트들이 사실 이전까지 조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동행세일과는 별도로 다양한 뭐 상품권이나 쿠폰북 등과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총 130억 원 규모의 쇼핑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오늘부터 21일까지 5일간 구매 금액에 따라 쇼핑 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1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5천 원, 2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인데요. 이마트 전점에서 결제 수단 상관없이 최대 만 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이마트 창사 이래 처음 있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지급 규모는 총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롯데마트도 여기에 맞춰서 내일부터 100억 원 상당의 쇼핑 지원 쿠폰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모든 점포에서 3만 원 이상 구입한 롯데 L포인트 회원과 롯데, KB, 국민, 삼성 이 네 가지 카드로 결제한 구매 고객 이게 각 최대 4만 7천 원 상당의 주차별 쿠폰 2종을 증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마트와 L포인트 회원은 주중에 5만 원 이상 구입하면 3천 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주말에는 8만 원 이상 구입하면 5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이렇게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대규모 쇼핑 지원금을 풀게 된 이유는 코로나19에 더해서 재난지원금 사용처까지 대형마트가 제외되면 지난달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달은 지난해보다 공휴일이 이틀 적다고 해요. 그래서 매출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 특별 소비 진작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양한 할인 행사 더불어서 이제 보통 이제 백화점에서 이런 상품권 행사는 쿠폰북 행사가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마트까지 나섰습니다. 근데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약간 좀 결이 다른 부분.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나눠주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의 그런 멤버십에 가입된 그리고 관련된 카드를 이용하신 분들에 한해서 쿠폰북 등이 제공된다라는 점도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원래 살 게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할인 행사나 또 이런 뭔가 주는 이런 행사를 틈타서 소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공정 마스크도 득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기존에 샀던 공정 마스크보다 더 많이 살 수 있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이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인당 3장에서 10장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늘까지 3장을 이미 구매한 사람이라면 남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매를 더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서 종전과 같이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마스크를 구매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동행 세일 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트 그리고 득템에도 포함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조금 더 수량을 더 늘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